까칠한 세상 속 다정한 뉴스가 살아남는다의 5분 브리핑입니다. 네, CBS 아침 뉴스를 맡고 있는 조태임 기자고요. 저는 저녁 뉴스 맡고 있는 정다운 기자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목한 뉴스 네 가지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넷플릭스 받고 반도체 내준다. 일본 무릎 꿇을 일 아니다. 당당히 응하겠다는 송영길, 돈봉투는 몰라. 1분 만에 끝난 전세사기 면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넷플릭스를 받고 반도체 내준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방미길에 올랐잖아요. 오늘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CEO를 만났는데요. 거기서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 쇼 K-콘텐츠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 수준의 투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해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라고 해요. 파격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성과만 있으면 좋은데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얼마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중국과 미국이 무역 분쟁이 있잖아요. 네. 중국이 이제 미국의 반도체 업체의 중국 내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국의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그 마이크론이 빠진 부족분을 채우지 말라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앞서 넷플릭스 투자가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 마이크론이 빠지는 그 부족분이 한 41조 원 정도 된다고요.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마이크론이 빠지게 될 경우 우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얻게 될 수혜가 되게 크다고 증권가에서 전망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지금은 좀 부담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방미길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인데 일본 무릎 꿇을 일 아니다. 무슨 얘기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앞서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도 그렇고 이번에도 뭐 로이터 그리고 이번에는 워싱턴포스트 그러니까 외신과 인터뷰를 할 때마다 뭔가 국내에서 말했던 것과는 좀 한 발 더 나간 입장을 얘기하면서 이제 국내 언론이나 이제 국내 여론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어떤 말을 한 거냐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이제 질문을 했는데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으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 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라.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단어도 무릎 꿇을 일 없다 이런 표현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한일 강제징용 문제를 뭐 한일 정상회담에서 해결하려고 했다지만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금 아직도 분쟁이고 ING 중이잖아요. 현재 네. 진행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일본과의 협력이 너무 긴박하다. 그래서 미룰 수 없어서 결단이 필요했다. 이제 지금 이 상황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까지 모두 끌고 갈 수는 없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국내에서 계속 그 대통령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을 했는데 더 이상 설득할 의지가 없다고 선을 어느 정도 나는 거네요? 설득할 만큼 했다 이런 할 만큼 입장이에요. 했다? 네.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때 보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계속 한일 관계는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잖아요. 뭐 그 입장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늘 느끼지만 국내 여론과 조금 다른 좀 온도 차가 이런 얘기를 국내 언론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외신 인터뷰에서 이렇게 더 나간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당당히 응하겠다는 송영길, 돈봉투는 모른다. 네, 지금 이정근 게이트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을 했습니다. 그 입국장 정말 인산인해였는데요. 그 장면 한번 보고 오실게요. 경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 원래 송영길 전 대표가 그 20일 기자회견을 할 때 바로 이렇게 조기 귀국을 할 의사를 밝힐 예정은 아니었는데 워낙 국내 여론이 뜨겁고 또 이제 탈당 여론도 강하다 보니까 이제 입장을 밝히고 바로 조기 귀국이라는 걸 택한 건데요. 어제 뭐 발언 봐도 그렇고 이제 본인은 그때 당시 대표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거지 검찰 뭐 그런 돈봉투 존재에 대해서는 몰랐다. 그리고 난 그만큼 당당하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검찰은 뭐 송영길 대표의 그런 입장과 달리 그냥 우리 일정대로 수사를 할 것이다. 조사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뭐 자체 진상조사 워낙 계속 여론이 안 좋고 또 이른바 이정근 노트라는 게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잖아요. 네네. 거기에 안에 뭐 수십 명의 의원의 이름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자체 진상조사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체 진상조사를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오히려 악영향만 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좀 약간 진퇴양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 1분 만에 끝난 전세 사기 면담. 지금 정부에서 계속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제 인천과 경기 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방문을 했는데요. 피해자와의 면담 시간이 1분 만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어루만져주겠다 했던 것에 비해서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오히려 엄포를 좀 놨습니다. 야당과 피해자 단체에서 이제 계속 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좀 먼저 피해자들의 그 피해분을 메꿔주고 그 사기꾼들한테 돈 받는 일을 좀 나중에 사기꾼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채권자들에게 그 돈을 줘야 되는 그 부분은 좀 나중에 구상권을 통해서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는데 이 부분은 포퓰리즘이다. 그리고 정부가 보증금까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그 지금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의 각국에서 다 자국민 구출 작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다행히 28명이 무사히 군용기에 탑승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도착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5분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